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박스와 천으로 간단한 소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배경으로 뭔가 낯익은 것들도 보이죠? 바닥부터 모두 다 만든 건데 따로 만든 영상을 찍지를 않았어요. 다음번에 더 예쁘게 만들어서 그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만들 소파도 예전에 만들었던 침대처럼 박스를 잘라서 만들 거예요. 택배 박스로 잘랐고요. 한 장으로 하기에 너무 얇아가지고 두 장에서 네 장씩 만들었어요. 잘 붙어 있도록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접착제가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반 나눠서 붙일 거예요. 대충 조립해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부직포를 사용해서 소파가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똑같이 다 감싸뒀어요. 그리고 소파를 볼록볼록해 보이게 만들려고 안에 부직포를 잘라서 더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건 쿠션처럼 따로 만들어 붙이는 게 더 예쁠 듯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뭘 넣은 건지 티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부직포 작업이 끝났으면 천 종아리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끝부분에는 실밥이 잘 풀려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접어주면 깔끔해 보인답니다. 만약 이 끝부분이 소파 밑에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했으면 조립합시다. 이거 편집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접착제로 붙이고 10초 정도 고정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자, 진도가 갑자기 확 나갔는데 바닥에 박스를 조금 더 잘라서 다리를 만들었고요. 박스만 잘라 붙이고 완성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레이스를 밑에다 둘러가지고 박스의 지저분한 부분은 가렸어요. 자, 빵빵한 방석이랄까 쿠션이랄까 방석 쿠션을 만들어요. 방석 쿠션? 이렇게 겹쳐가지고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천조가리를 붙여줍니다. 하나 더 만들어 올리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포인트 될 만한 다른 색 천으로 쿠션을 만들어 올려도 예쁘겠죠?